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순이에요. 제가 제니빌리지 마스킹 테이프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4월 마켓에 제니빌리지 신상 마트들과 스티커들이 한가득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산 것들을 알려드리자면, 신상 마트의 올인원팩, 기존 마트 두 종류, 실 스티커들을 구매했는데요. 제일 궁금한 신상 마트의 올인원팩부터 볼게요. 신상 마트의 올인원팩이에요. 신삼마트의 올인원팩은 환상몽 4종류, 울타리 2종류, 리뉴얼된 나무판자, 다락방, 회색벽돌, 그리고 새로 나온 시골길과 초록언덕, 그리고 벽지 시리즈 3종류인데요. 총 14가지 마스킹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5만원이었어요. 제일 먼저 환상몽이에요. 바다 보기 전부터 너무 예뻐서 궁금했는데 역시나 바다 보니까 실물이 너무 예뻤어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블루는 하늘이나 바다 표현을 해줄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핑크도 사용해주면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날것 같아요. 레인보우도 정말 예뻐서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잘낼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크는 반짝반짝 글리터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영롱함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 번 문질러도 글리터가 묻어나오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크를 제외한 나머지 색상에는 오로라 박이 들어있어요. 다음은 다이컷 울타리 두 종류예요. 하트 울타리, 장미 울타리예요. 이 마테들도 스쿠해줄 때집 주변을 꾸며주는 느낌으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다이컷 마테는 마테감개를 쓰는 것보다 그냥 통째로 쓰는 게더 좋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섬세하지 못해서 마테감개 감아놓으면 사용할 때 자꾸 찢어지고 잘 풀리더라고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는 다이컷 마테는 마테감개에 감지 않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리뉴얼된 나무판자, 다락방, 회색벽돌 마테예요. 비교하기 쉽게 기존에 리뉴얼되기 전 제품들이랑 같이 붙여봤어요. 이쪽이 이번에 리뉴얼된 마트고요. 이게 기존에 있던 마트들이에요. 나무판자와 다락방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비교해보면 기존 제품들은 나무 조각이 조각조각 이어져 있던 느낌이라면 리뉴얼된 나무판자와 다락방은 한 줄로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리뉴얼되었네요. 회색벽돌도 비교해보면 모양이나 색감들이 조금씩 리뉴얼된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시골길과 초록 언덕이에요. 시골길, 초록 언덕. 모래 느낌이 나는 마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딱 시골길 마테가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늘 푸른 동산을 정말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들은 습구할 때 기본템이 되어지는 마테들이에요. 이 마스킹 테이프들로 나무집이나 벽돌집을 지어주고 주변을 잔디밭이나 시골길 느낌을 내어주는 저에게는 약간 필수템들이어서 망설이지 않고 구매했습니다. 집을 지었다면 집 안도 꾸며줘야겠죠? 이세 종류로 집안을 더욱 생기 있게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제가 숙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테를 다 써가서 늘 푸른 동산 마테를 추가로 구매했고요. 제가 잘 쓰던 붉은 벽돌 마테도 재고 소진이 끝나면 단종된다고 해서 하나 추가로 구매했어요. 늘 푸른 동산 4,300원, 붉은 벽돌 4,000원이에요. 4월 마켓에서 신상 스티커들도 구매했어요.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덤으로 받은 스티커들이에요. 정말 귀엽죠? 이번이 제니 시장님의 세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니빌리지 상품으로 다꾸를 해서 올리면 실 스티커를 하나를 더 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받은 실 스티커가 바로 요거예요. 앨리스와 티파티 스티커를 덤으로 받았어요. 이실 스티커도 잔디 느낌이 나는 마테나 울타리 마테를 써서 같이 꾸며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떠나요, 제주도. 요즘 시국이 이래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스쿠르 저의 여행 가고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구매했어요. 빌리지 귤농장. 이것도 제주도랑 너무 잘 어울리는 테마 같아서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답니다. 시골 밥상. 보자마자 너무 귀엽고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시골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쉬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배경 스티커들이에요. 가격은 모두 2,000원씩이에요. 이세 가지 스티커는 스쿠를 하는 저에게는 필수품이라고 생각돼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스쿠하면서도 집이나 야외를 많이 꾸미기 때문에 나무 스티커가 항상 모자르더라고요. 마침 제니빌리지에 예쁜 나무들이 나와서 구매했어요. 창문도 배경이 되어주는 집을 꾸밀 때 창문 스티커 하나만 붙여줘도 귀여움이 살아날 것 같았어요. 신상을 구경했으니 신상으로 꾸며도 봐야 되겠죠? 오늘 구매한 것들로 한번 꾸며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